안녕하세요. 남아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3월 학력평가에 출제된 달을 보며 이사 악양이라는 현대시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 시는 달을 보면서 당신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달은 밝고 당신이 하도 그리워서, 여기서 기루었다라는 것은 그립다는 뜻이에요. 하도 그리워서 달을 한참 보았습니다. 또와 한참을 통해서 그리움의 크기만큼 화자가 달을 바라보는 행동의 지속시간이 길어짐을 알수 있죠. 그리고 기루었습니다에서 화자의 정서가 직접 제시됩니다. 바로 그리움이죠. 화자의 상황은 그리워하는 대상이 당신이 부재하는 상황입니다. 달은 차차차 당신의 얼굴이 되더니 넓은 이마, 둥근 코, 아름다운 수염이 역력히 보입니다. 화자에게 달이 당신의 얼굴로 보이는 거죠. 달이라는 자연물에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을 투영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간해에는 당신의 얼굴이 달로 보이더니 오늘 밤에는 달이 당신의 얼굴이 됩니다. 간해는 바로 지난해로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 과거의 시간을 의미하고 오늘 밤은 당신이 부재하는 지금을 의미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당신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어요. 당신이 얼굴이 달이기에 나의 얼굴도 달이 되었습니다. 나의 얼굴은 금음달이 된 줄을 당신이 아십니까? 아, 당신의 얼굴이 달이기에 나의 얼굴도 달이 되었습니다. 구절에 반복이 나타나고 영탄적 어조가 사용되었다는 것, 그리고 당신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인 화자가 달이라는 자연물을 매개로 당신과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 이사 악양을 보면 이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악양으로 이사를 가는 내용이 나타나요. 결국 남쪽 악양 방면으로 길을 꺾었다. 이 결국이라는 시어로 미루어 보아서 화자가 어쩔 수 없이 악양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는 걸알수 있겠죠. 어쩌다 생선 한 토막의 비린내를 구웠으나 밥상머리 맞은편 내 뼈를 발라 살점 얹어줄 사람의 늘 비어있던 자리는 달라지지 않았다. 어쩌다 생선을 구웠는데 늘그 생선뼈를 발라 살점을 얹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어쩌다와 대비되는 늘을 통해 변함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이 강조됩니다. 변함없는 상황은 대상이 부재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별들과 산마을의 불빛들, 결코 나뉠 수 없는 우주의 경계로 인해 밤마다 한 몸이 되곤 했다. 부럽기도 했다. 이 부분에서 화자의 감정이 나타나요. 부러움이죠. 근데 뭘 부러워했냐면 별들과 산마을의 불빛들이에요. 왜 부러워했냐면 화자와 달리 한 몸이 되곤 한 거죠. 합의를 이루는 처지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뀔수록 검던 머리 더욱 희끗거리고 희끗거리며 날리는 눈발을 봐도 점점 무심해졌다. 흰색의 머리와 흰색의 눈발이 연결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연쇄적 표현이 활용됐다는 걸알수 있고 시각적 이미지도 드러나죠. 그리고 해가 바뀔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감정이 부러움에서 무심함으로 변합니다. 무덤을 앞둔 여우들이 그러했듯이 나 또한 북쪽 그리운 창을 향해 머리를 눕히고 길고 먼 꿈길을 청한다. 이 죽음을 앞둔 여우들처럼 북쪽 그리운 창을 향해 머리를 눕히고 이 부분에서 바로 수구초심이라는 한자 성어가 떠올라야 돼요. 수구초심은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일컫는 말이죠. 화자는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결핍과 부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처지와 달리 합의를 이루는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부러움이 나타나고 이 부러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심함으로 변화한다는 것인데요. 달을 보며에서는 달이라는 자연물을 매개로 자신이 그리워하는 당신과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거고, 이사악양에서는 자신의 처지와 달리 합의를 이루는 자연물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게 차이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달을 보며 이사악양에 대해서 분석해 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